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올해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화장품 OEM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중국에 대한 또 소비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워낙 또 지난해 화장품 같은 소비재가 안 좋았었죠. 기저효과도 있을까요? 일단 기저효과도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기저효과라는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좀 수요가 기저효과를 떠나서 좀 의미 있게 좀 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의 소비가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이번에 또 양회가 열리겠지만 소비가 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진작책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고 거기다 또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탈출을 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그동안 조금 이제 중국에서 고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무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의 저가 시장에 이제 공략을 했다가 거기서 중국의 이제 로컬 브랜드죠. 뭐 상하이 자회 같은 자체 이제 브랜드 회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졌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경쟁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면서 일단 이제 중저가 시장도 어느 정도 재편이 됐고 구조조정 뭐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구조조정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재편이 됐고 또 특히 한국 업체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온라인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품은 고가품대로 잘 나가고 있고 중저가 브랜드 쪽은 일단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그 대응들이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저는 좀 화장품 OEM사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같은 기업들이 뭐 작년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미수채권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다양한 브랜드들한테 이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금 회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좀 돼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또 매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올해 모르겠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올해 뭐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하반기 경에는 한 번 정도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또 상당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양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한국도 조금씩 이제 그 코로나 리스크에서 탈출할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지난 뭐 주말도 그렇고 뭐 지난주부터 이게 백화점에 특히 저 여의도에 더 현대인가요? 거기 뭐 네. 백화점에 사람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뭐 대서특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지금 소비에 대한 그 갈증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화장품도 그동안 사실 소비가 많이 억눌려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할 때 기초 화장 외에는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결국 색조 화장까지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이러면은 화장품 OEM사 입장에서는 기초뿐만 아니라 이제 색조 쪽으로도 매출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염두에 뒀을 때 특히 OEM사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모멘텀이 이어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주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의 또 하나의 핵심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특히 뭐 가장 강한 반응이 있었던 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화장품 단순한 어떤 기저효과를 넘어서서 중국 시장에서의 온라인 쪽에서 공략하고 있다는 점, 또 국내 내수 시장의 회복세 예상까지 더해지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또 전인대 개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지켜보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하락 예상 되고 있는 업종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하락세 돌입하고 있는 운임, 운송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운임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나요? 네,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정말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HMM 주가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화물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이 워낙 지금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이제 지표들이 조금씩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하락세로 전환돼서 급락이 시작됐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이제 굉장한 랠리를 보이다가 이제 주춤했다는 그런 얘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세계적인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라고 불리는 게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제 2775.29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이게 약간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가장 좀 저점 수준으로 좀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이 내구재 소비자죠. 그 가전 제품이나 가구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그 선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으로 이거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HMM 주가가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항상 그렇지만 뭐 주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오른 후에는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임 지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권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올해 그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서 이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BDI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저는 주가가 좀 그동안 운송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반형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와 사실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 좀 대척점에 있는데 기술주가 또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민감주 쪽에서는 약간 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운송업종이 뭐 이제 대사라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 1, 2주 정도의 좀 기간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해운업종이나 항공업종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항공은 여객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좀 잘 방어를 할 것 같은데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만약에 운임 지수가 이렇게 꺾여버리면 단기 모멘텀이 일단 좀 둔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운송업종 내에서 해운업종은 좀 쉬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 같은 업체는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쪽을 좀 많이 봤었는데 네. 이것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100포인트가량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해운주의 조정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화장품 OEM주를 또 유독 주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가운데서 핵심 공략주가 나올까요? 저는 그 한국콜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4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징 하는데 영업이익이 한 100% 정도 증가를 한 4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치를 좀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이익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사실 화장품이 좋았다기보다는 이 실적 상승의 배경엔 예전에 그 CJ 헬스케어라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제약회사를 한국콜마가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회사 이름이 HK 이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1조 원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2조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 입장에서 어쨌든 잘 M&A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올해 말에 아마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지분 50%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가치가 1조 원 정도 되는데 한국콜마 시총이 지금 1.3조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하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HK 이노엠만 좀 봤을 때 한국콜마는 좀 올해 말까지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같고 근데 핵심은 중국의 무석법인이라고 있어요. 이 공장을 몇 년 전에 이제 그 증설을 해서 가동을 했는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언제 흑자 전환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컸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흑자 전환 지금 포인트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그러니까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성장하면서 드디어 좀 흑자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증권사 보고서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석법인의 진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중국의 소비가 좀 어차피 올해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무석법인 흑자전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모멘텀과 더불어서 좀 골칫덩어리가 이제 좋아지면서 상당한 좀 실적 랠리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6만 4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5만 3천 원 잡고 뭐 좀 여유 있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실적 시즌을 발표 이후에 이제 이 각 기업들의 장대 양봉들 나오면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콜마의 펀더멘털 개선세 주목을 받고 있네요. 오늘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과 중국 온라인 진출이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 그 가운데서 화장품 OEM주 주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운송업종은 공급 부족에 따른 과도한 운임 상승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 조정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4분기 영업이익에서 자회사 HK 이노엔의 효과로 급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무석법인까지 갖고 있는 한국콜마에 대해서 전략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